최근에 그 어느 초신자인데요, 우리 성도님이 그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이게 목회에 많은 생각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걸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러 번 이제 읽고 또 밑줄도 긋고 그러면서 이 글을 읽었었습니다. 앞부분에 이거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였지만 교회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권사님, 장로님이신 시부모님 의견을 따라 개종도 하고 교회에서 결혼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라는 곳이 정말 불편하였고 교회의 언어나 분위기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사실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아주 많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친구나 주변 지인들이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뒤에 소위 뒷담화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고 그 기도나 은혜라는 것은 그냥 그들의 입에 발린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들의 교회에서도 전도니 통성기도니 은혜니 복음이니 하는 것도 모두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었고 사람 모으기 같은 활동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아서 늘 교회의 예배 시간이 불편했고 어떻게든지 시부모님들만 아니면 피해가고 싶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목사님이나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여러 팔을 이루어 서로를 질책하다가도 만나면 울면서 서로 중보기도해 주시는 것을 보고 참 교회라는 것이 이중적이고 기도라는 주문으로 퉁칠 수 있는 곳은 아닌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그 시집 와가지고 이제 개신교로 바꾸었더니 거부감만 막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산을 경험하여 울고 있는 저에게 한 교회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하는 순간도 마음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라고 물어주길 원했지만 고난을 이기는 것은 기도라고 말해주는 것이 다 헛소리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늘 듣던 기도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귀를 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쌓여가다가 이제 이분이 결정적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있는데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니던 교회 언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뭐 조금 시달린 정도가 아니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와 충격을 받았던지 그 일 때문에 1년 가까이 심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이가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시부모님께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 다녀서 죄 받으면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런 거 가지고 죄를 주시는 분이라면 믿어서 뭐 하겠냐고 모진 말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 일에 남편 회사 일에 예수 믿으면 평강이 넘친다더니 평강은 무슨 이런 말을 만나는 사람마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 눈에서 밤마다 고통의 눈물이 쏟아지는데 제 마음 속에는 정말 화가 가득 차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3년간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라고 하실까봐 시댁도 잘 나가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지가 3년이 됐는데 대반전이 일어나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첫째 딸이 저보고 엄마 내가 기도가 하고 싶은데 교회에 나가면 안 될까? 내가 기도가 하고 싶고 교회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는 무슨 교회에 교자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구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이 며칠이고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교회, 교회, 교회. 그래서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딸 기도 한번 한다는데 뭐 하고 분당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어딨냐고 누구에게 물었더니 분당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아이 기다리는 동안 잠깐 기다리는 거지 뭐 하면서요.
저는 이찬수 목사님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단어가 불편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전 찬양 하나를 듣고 그 다음 찬양 하나를 더 듣는데 마치 막힌 하수구가 뚫리는 기분처럼 목에 있는 불편한 가시가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의 눈물이 몇십 분 동안 펑펑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창피해야 할 정도로 울었으니까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내가 왜 울고 있지? 하는데 정말 그 찬양, 목사님의 말씀, 마지막 축도 몸에 쏟아 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로부터 이제 1년이 되어 가네요. 전에 부정적으로 여겼던 기도해 줄게 라고 했던 교회 다니던 친구들의 마음이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것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울고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주님 저 사람도 울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우는 마음일까요? 저 눈물에 함께 그저 계시기만 해주세요. 저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생각을 예배당에서 하고 주님도 그래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주변 사람들도 모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같은 느낌 저도 매주 받는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믿고 또 그 믿음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1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울고 하며 교회 분들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고 예배는 사건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예배 드리고 펑펑 울고 돌아 나오는 길에 이렇게 내가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 정말 꼭 누군가 여기로 나를 불러준 기분이 든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답니다. 제가 왜 이 글을 프린트해가지고 여러 번 읽고 밑줄을 긋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서 하는 한마디 하나 우리는 익숙해서 뭐 사람이 다 그러지 뭐 그러면서 뒷담화하는 그 하나에도 한 영혼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저에게 무겁게 들렸기 때문이에요. 너무 쉽게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유산한 자매에게 아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우린 쉽게 던지는 그 말이지만 그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결국 영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일하셔야 상처도 치유를 받고 회복도 일어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 어린 딸이 교회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 교회가 싫던 차에 세상에 그 1년 가까이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딸이 상처받아 밤마다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울분이 쌓여가는 이 성돈 이 자매님을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그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겠냐고요. 아, 그랬는데 여러분 단번에 그 목에 가시가 나오는 것 같은 또 막힌 하수구가 뻥 뚫린 것 같은 그래서 몇십 분을 이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지난 상처가 치유가 되게 하는 이 일을 도대체 누가 어느 인간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 그 자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그 3년 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그 뻥 뚫려지는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립 15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 모두가 외쳐야 될 구호가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장애인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본인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생계를 연명하던 그 가련한 그 불쌍한 한 인생을
누가 그토록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줄 수 있겠냐고요.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가련한 한 인생이 너무너무 기뻐 춤을 추며 그렇게 행복에 겨워 기뻐 뛰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면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런 광경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또 왜 오늘 교회 안에 이런 기쁨의 장면이 왜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결국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장애인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 장애인에게 그렇게 기뻐 춤을 추게 만드는 동력을 제공하신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주년을 맞은 오늘 분당 우리 교회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오늘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연못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 주변으로 이런저런 병을 가진 환자들이 막 원근 각처에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몰려드느냐 하니까 아 소문이 들려지는데 천사가 한 번씩 그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그냥 동하게 하면은 그때 제일 먼저 연못으로 뛰어드는 병자는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러더라.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병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막 모여들어 있는 배경이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프린트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여러 차례 읽으면서 계속 읽다가 보니까 아, 이 제 머릿속으로 이 본문이요. 딱 두 그림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한 그림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한 그림은 예수님이 계신 베데스다의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의 모습은 어떤 상황입니까? 살벌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경쟁자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서로서로가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 참 동병상련으로 서로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다 적이에요. 다 라이벌이에요. 저것들 때문에 내가 고침을 못 받는다. 그래서 울분이 쌓여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흥미로운 게요. 이게 원어로 보면 베데스다라는 이 못 이름 자체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베데스다는 무자비의 집이에요. 자비 없습니다. 나 살고 봐야지. 오늘 본문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다가요 그 당시 그 예수님이 안 계신 베데스다 주변의 분위기가 어떠한가를 감지할 수 있는 구절 하나를 발견했는데 5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은 그 병자 내면의 상태를 물으신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니? 네가 낫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그 병자가 자기 내면의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낫기를 원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튀어나오는 게 울분이에요. 이 병자의 대답 속에 지금 그 베데스다 목가가 얼마나 경쟁심에 찌든 그리고 그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상처 이것이 묻어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수님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 목가의 풍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는요 딱 이 모습이에요.
교회가 살벌하게 짝이 없고 병원에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진 분들이 고침받으러 가시듯이 교회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치유가 잘 안 되면은 교회만큼 복잡한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냥 양상이 복잡해요. 그래서 막 상처를 주고받고, 교회가 또 참 희한한 공동체인 게요. 교회는요, 상처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상처 받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누구에게 교회에서 상처 주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놀랍습니다. 이 중에서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상처 받아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다 드실 거예요. 다. 이 교회란 데가 참 희한한 데 아닙니까? 여러분, 베데스다가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무자비의 집, 경쟁의 도가니,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상처를 양산하는 곳, 그렇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그래요. 뭐 얼마나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아까 그 편지 읽어드렸던 자매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창립 15주년을 맞은 오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가 무자비의 집이었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대반전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분당 우리 교회 15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15년 동안 교회를 이끌다 보니까 점점 그 중요한 인물이 돼가지고 제가 너무 중요한 인물이 돼버렸다면 사표 내라 이런 것 말씀하지 말아주시면 역할을 좀 줄여야 돼요. 제가 너무 중요하지 않도록, 그 담임 목사가 너무 중요해지지 않도록 제 역할을 좀 줄이고, 다락방을 진행하는데 그 순장님의 역할이 막 너무 강력하셨다 그러면 순장님들이 좀 영향력을 줄이시고 장로님들 영향력을 좀 줄이시고, 그렇게 뭐 제가 제일 많이 줄여야 될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교회 안에서의 행사하는 영향력을 다 조금씩 줄이고 그 대신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베데스다를 만드는 꿈, 이게 15주년에 우리가 외쳐야 될 다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름만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지 무자비한 교회가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베데스다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계시면은 회복되는 것, 어떤 것들이 회복될까요?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로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회복되는 것, 첫째가 예수님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치유의 회복이에요. 치유의 회복. 저는 오늘 본문의 결론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만약에 뭐 중간에 막 예수님 위로도 해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뭐 밥도 사드리고 다 했는데 그 38년 된 장애인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그 자리에 주저앉았더라. 이렇게 본문 8절 9절이 끝났다면요, 이거는 오늘 본문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뭐 중요한 거는 회복이에요. 회복. 어쨌든 간에 그 절망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치유가 됐더라.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뭐 15주년 뭐 우리끼리 떡해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38년 동안 절망과 우울, 답답한 마음 속에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같이 오늘 이런저런 실패 때문에 이런저런 경쟁에 낙오하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그 경쟁에 어릴 때부터 상처받고 마음에 그런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던 분들이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예배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38년 된 병자처럼, 그리고 또 처음에 편지 읽어드렸던 그 자매님처럼 단번에 여러분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교회가 교회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한 사건이요,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이 딱 맞닥뜨리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풀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 낙심한 아버지가 16절에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부재한 제자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복귀하시면서 대반전이 일어나는데요.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귀신이 나가고 결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같은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혼미한 상황 그 자체 아닙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새 아이들이 자라가면은 정말 제 마음이 혼미해요. 얘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온 나라가 온 시대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가치관도 없고 말로도 할 수 없는 혼미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이 혼미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교회를 통해서 좀 치유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설정이 되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도 중심을 가진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당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베데스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계시면 회복되는 그 하나 더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머무는 거기에 눈길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 피부에 뭐가 이렇게 그 가렵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긁으니까 이게 자꾸 그 도돌도돌한 게 일어나요. 아 그러면은요, 아 이게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다 보면요 생전에 처음 보던 피부과가 왜 이렇게 많이 눈에 떠 있는지 몰라요. 아 우리 동네에 피부과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관심이 가는 그곳에 눈길이 가거든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래요. 축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데 예수님의 눈길이 38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해 병이 오래된 그 환자에게 주님의 눈길이 가신다. 이게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회복이 되신다.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눈길이 가야 되는 겁니까? 또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분당 우리 교회가 뭐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또 여러분 각자가 뭐 저 집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애를 쓰기는 하는데 그러나 그 내면의 영적인 상태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뭐 신용을 하는 건지 진짜 가슴이 뜨거운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눈길,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그 집사님 눈길이 머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이 가련한, 이 불쌍한, 고침받지 못해 세상에 대해 원망하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하는 그 한 병자에게 주님의 눈길이 머무셨다면 뭘 반성해야 되는 겁니까?
아, 설교자로서 저는요, 가끔씩 그렇게 상처를 받아요. 그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세월호 유가족, 그 세월호 아이들, 그 PD 수첩을 보니까 어른들의 그 탐심으로 그냥 이 어린 애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애들이 그 죽기 전에 나 꿈이 있는데, 난 살고 싶은데, 그 절규를 제가 나누었더니요,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이찬수 목사가 선거운동을 했대요. 선거운동은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오늘날 여러분 이 설교자가 불신당하는 시대, 저는요 우리 집사람 누구 찍는 거에 대해서도 간섭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정한 걸 내가 뭐하러 이래라 저래라, 저 딸 누구 찍겠다는 것도 제가 토한다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강단이 불신을 당하는 시대에 대해서 설교할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 설교할 어떤 사람은 저보고 진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보고 보수라 그러고, 15년 동안 내가 내 성향을 한 번이라도 드러냈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양심을 걸고 하는 이야기예요. 강단은요 그 목사 정치 성향 드러내는 데가 아니라고 저는 믿거든요. 신앙의 언어를, 신앙의 언어를 선포하는 게, 지난주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 그 후보가 1번이구나, 그 후보가 2번이구나, 그 후보가 3번이구나,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일이거든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는 신앙의 언어예요. 예수님의 눈길이 38년 된 고침받지 못한 그 절망하는 그 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다면, 이게 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나 잘 모르지만, 강단에서만큼은 예수님의 심정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대목을 하나 옛날에 제가 발견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아,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나사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제 현장으로 가셨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진짜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조금 이따 예수님 지금 살려주실 거거든요. 그 뭐 금방 살려주셔요. 금방. 아, 그러면 예수님이 씩웃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것들이 몰라가지고 내가 살려줄 건데 울고 자빠졌네. 내가 살려줄 건데. 그러면 혼자 씩웃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지금 살려주실 거면서 그 죽은 나사로를 보고 왜 우시느냐고요. 그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요? 지금 예수님은요 나사로라는 특정한 그 인물을 보시면서 뭘 보시느냐, 저렇게 그냥 하나님을 지멋대로 떠나가지고 그 탕자처럼 지멋대로 인생을 영위하다가 틈만 나면 저렇게 가슴 아픈 일을 겪고 틈만 나면 억장이 무너지는 그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 대한, 그 가련한 인생에 대한 주님의 긍휼하심 아닙니까?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로 살려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동기가 생겨나시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너무 엄청나서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안 믿어지는 그 일을 감행하신 게 그 주님의 긍휼하심 아닙니까? 교회는 그 우리의 상함을, 우리의 아픔을, 그 사랑하는 오빠가 죽고 사랑하는 지인이 죽어 눈물 흘리는 그 인생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교회가 이거 빠지면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저는 오늘도 꿈꾸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건강한 진보가 이 안에 많기를 바라고요.
정말 눈물이 있고 따뜻한 보수가 이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 진보와 보수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서로 어떤 때는 경쟁하고 어떤 때는 협력하면서 왜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좀 잘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회복의 은혜가 일어난다면 긍휼이 회복이 돼야 돼. 그 수많은 그냥 이 부자도 있고 건강하고 뭐 예, 서울대 들어가고 이런 사람한테는 별로 눈 안 줘도 잘 살아요. 오늘도 여기 저 구석진도 울고 있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다가 지금 처음으로 그 딸이나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아, 이 교회 왔더니 모두가 다 나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같다고. 그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아, 내 편이네요? 적이네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회복이 되면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우는 그 한 사람, 연약한 그 한 사람,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안 내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분당 우리 교회 이거 회복되면 좋겠어요. 전 이런 점에서요, 내가 존경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조부예요, 경조부. 제가 어쩌다가 발인 예배 인도하러 장례식장에 가보면은요, 그 발인 예배는 주로 새벽에 드리잖아요. 한결같이 그 나와서 세상에 그 새벽에 교회 신디를 갖다 놓고 반주를 하고 찬양을 불러드리고 함께 우는 그런 분들을 보면 분당 우리 교회 구호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당 우리 교회지만 함께 우는 에 초점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락방에 참석하셔야 돼요. 다락방에 여러분 다락방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고 이거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다락방에 가셔야 돼. 그리고 이번에 또 교재를 새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요 제 설교를 가지고 교재 만들고 설교를 제공했는데 이거 빼라 그랬습니다. 설교가 자꾸 중요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성경 읽으면 되는데 설교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습하셔야 돼. 예습 다락방 가시려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가정을 오픈하셔야 돼. 가정을. 요새 자꾸 그 집 오픈은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 스타벅스 가가지고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가정을 오픈해야 되면 우리 집은 누추해서 그래서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오픈해서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을 하고 가정을 오픈해야 돼. 가정을. 분당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누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다락방 소그룹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울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예수님의 긍휼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계시면 회복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꿈, 의욕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세상은요 이런 거 안 물어요. 그냥 기능만 살아나면 돼요. 고쳐주면 끝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세상의 결정적인 차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육신이 고침받는 것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상했어야 될 그 내면의 상한 마음, 그 아픔.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해 의욕이 꺾여버리고 내 인생은 그저 이제 뭐 꿈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내면을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몇 주 전서부터 본문을 살피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새벽에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아,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부흥회 하면은요 그때는 좀 과장하면은 어른 반 애들 반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자는 애들 다 담요 데리고 와가지고 3살, 2살 꼬맹이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다 와가지고 했는데 교회가 자꾸 커지면서 뭐 어른 올 때도 없는데 애들이 안 오기 시작한 게 지난 금요일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특세할 때 애들과 더불어서 같이 불렀던 찬양 중에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중고등부 애들하고 불렀던 그 찬양이 너무 그리워지더라고요. 제가 그날 새벽에 검색을 했습니다. 저 찬양을 검색했더니요 서울에 어느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어른 예배 같은데요, 대예배 같은데 이쪽에 한 기둥에 중고등부 애들이 이제 특송을 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새벽에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아이들이요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의욕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는 이유가요 오늘 여러분 엿새 동안 아이들 꿈을 짓밟아버리는 나라 세상에 애들 꿈 이렇게 작정하고 짓밟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요? 등수를 가지고 너는 1등, 너는 꼴찌 그날 왜 제가 가슴이 먹먹했냐 하니까 화면으로 그 애들 얼굴을 비춰주는데요 누가 전교 1등 하는지 누가 꼴찌 하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1등도 없고 꼴찌도 없고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노래하는데 하나님 다음 주일날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다음 주일날 예배 중에 부모님 편지 전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아이에게 정성을 다해서 편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린트로 해가지고 그 애 둘이면 두 장 복사해주고 자 이런 거 말고 한 아이 한 아이 정성을 들여서 그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실 수 있도록 그 이번 화요일날 순장반에서 제가 부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순장들 보고 좀 헌금 좀 하라 그럴 생각이에요. 모금을 해서 다음 주일날 우리 전체 아이들 한 5천 명 된대요. 이 아이들에게 다 선물을 좀 드리고 전하고 싶거든요. 뭐 비싼 건 아니라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치유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 긍휼이 회복이 돼야 되고요. 예수님 주시는 꿈, 의욕이 회복돼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분이 주시는 꿈이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가슴에 새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예수님이 사랑 일하시는 교회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우리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어떤 마음들이십니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린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일이 가능하도록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사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과 하나님 영광 비추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의 새바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불어오소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라 하나님 영광 거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분당 우리 교회 15년 이제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은은 많아지고 금은 많아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교회가 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렇게 저렇게 상하고 찢긴 주님의 자녀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우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긍휼이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은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꿈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꿈이 의욕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